자, 시작합니다. 드래곤볼 RPG 이어서 가야죠. 자, 들어가기 이전에 한번 어떤 게임인지, 이 게임에 절대 나오지 않는 쿠우라가 설명해 줄 겁니다. 고전 명작 드래곤볼 시리즈, 강습에 쌓여인 격신의 풀이더, 초사이언의 전설을 통합해서 리메이크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초사이언의 전설은 강습에 쌓여인과 격신의 풀이더를 합본판을 리메이크한 느낌인데, 그거를 전부 통합해서 리메이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한글판은 0.63 버전,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본판은 0.84 버전으로 여러 가지가 추가되어 있고요. 한글판도 제 채널에서 엔딩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죠. 수고했어, 쿠우라. 뿅! 오케이. 이어서 갑니다. 지금까지의 스토리. 나드치가 쳐들어와서 오공이 죽고요. 오공이 수련을 하는 동안 지구에 있는 사람들, 제트전스들이 수련을 해야 되는데, 가리크 주니어, 극장판의 가리크 주니어가 와서 수련을 할 수가 없어요. 걔들로부터 드래곤볼을 탈환하지 않으면 오공이 다 탈환하지가 않기 때문에 피콜로랑 우리 천진반, 야무치, 크리링, 차오즈, 오바니가 열심히 드래곤볼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마조그랑 싸우면서. 맞아, 이번 거는 약한 카드 모으는 거였나? 이제 이런 식으로 카드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 카드가 무엇이냐? 여기 이 게임의 아이템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체력이 회복된다던가, 만화가 회복된다던가, 내가 사용하는 카드를 강화해 줄 수가 있는데, 카드를 강화해 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필드에 보시면 여기 있는 카드들이 있죠. 위에 있는 게 공격력이고,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문파. 자신에게 맞는 문파가 있으면 필살기 쓸 수가 있어요. 맞는 문파가 없게 되면은 이제 평타를 때리게 되죠, 주먹으로. 이런 지금 커서 가 있는 이 문양, 첫 번째 거랑 다섯 번째 거는 모든 캐릭터가 전부 필살기 쓸 수 있는 문양이고요. 이게 이제 피콜로 문양, 이런 식으로 자기에 맞는 문양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거북 이러기보다 인간들 문양이고요. 오공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자기 문양에 맞는 걸로 기술 쓸 수 있고, 필살기로는 이제 특수한 기술을 못 씁니다. 이게 통합되어 있는 기술은, 이 다섯 번째 카드나 첫 번째 카드로는 자신에게 맞는 문파를 사용해서 일정 횟수 이상 기술을 쓰게 되면은, 같이 같은 턴의 동료들과 같은 기술을 쓰게 되면은, 예, 호환되는 기술을 쓰게 되면은 이제 합체 기술이 나가요. 약간 그런 식으로 재밌는 요소가 있는 게임이죠. 가봐. 이번에 그레고리 캐스트 내 생각이 맞다면은 약한 카드를 내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망했네요. 왜 하필 걸려 저기 걸려? 이해가 안 되네. 자, 맥스가 제일 센 거 내주고요. 자, 약한 카드 위주로 내주다 보면은 승리할 수 있죠. 갖거나 약한 카드. 마이크가 산지 며칠 안 됐는데 이상하다 색깔이. 혹시 들어오는 게 바뀌었는데? 1800 경험치 이렇게 먹어주면은 수준이 끝이 나게 되죠. 원래 붉게 둥글게 나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앞뒤밖에 안 나지? 천진만과 차오즈 쪽 넘어왔습니다. 뭐 하기 전에 전투력 좀 볼까요? 우선 한글판 버전이랑은 전투력이 약간 달라요. 당장 보이는 건 이제 천진반이 75에 48에 16, 18, 12고 차오즈는 훨씬 낫네요. 일단 감성으로는 천진반은 크리링보다 세네요. 인간 중에서는 이제 천진반이 제일 세고, 그 다음 크리링, 야무치, 차오즈 순인데, 약한 녀석은 이 게임에서 좀 경험치를 덜 먹어도 레벨업이 됩니다. 뭐 먹는 건 비슷하니까 레벨업이 약간 더 높은 거죠. 이렇게 돼있는데 오바니가 굉장히 셌어요. 이 버전에서 체력이 1레벨부터 100에 마나가 80이었는데 애들은 어떻게 싸울지 모르겠네요. 48인데 최대 기술이 지금 75마나가 달죠. 또 얼굴이 있는 네모칸, 주황색 네모칸 밑에 있는 칸이 이제 기술입니다. 사가 적혀있는 건 기본적으로 사신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동해볼까?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끝에 있는 저기 꼬마 피콜로 같은 게 있죠? 저 녀석이 이제 마족이고요. 전성한테 가서 전성을 해치우게 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레벨링은 조금씩 필요해요. 다음 맵부터 경험치를 확실하게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한 적게 노가다를 하고 다음 맵에서 좀 올려두는 게 좋습니다. 하나 나왔죠? 아, 잘 나왔어요? 맥스 파워로 기공포 쏴주고요.
저는 기술이 두 개네? 원래 기술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글판에서는 이제 도돈파랑 초능력밖에 없었는데 이게 뭘까? 원래 소비량이 큰 기술이 밑으로 가거든요. 근데 28이네요 아래가 24고 써보자 한번. 살아있다면은 태양권 아니라 기공파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잡았냐? 아 웬일이야? 쉽게 잡으면 어떡해. 가자. 마카드 써서 가고요. 이 카드 사용하면 이제 어차피 기술 카드가 제일 세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밖에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레벨업은 처음부터 빠르기 때문에 천지배 올려주면 괜찮을 거예요. 이 수련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은 숫자 한자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게 있으면은 클리어가 되고요. 점점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카드가 하나 있네요. 하지만 아껴서 이거 내주고요. 이거 내주고요. 이렇게 업계 될 경우에는 원래는 못 얻고 여기서 이제 Z키를 누르면 다음 카드로 넘어가고요. X키를 누르면 취소가 되고 한글판에서는 겸실 못 얻어요.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 게임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일 사버전에서는 쭉쭉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이게 잘 가냐? 야, 왜 이렇게 잘 돼? 미쳤는데? 21이야! 미쳤어! 그만하자. 50! 이렇게 많이 해도 50밖에 안 주네요. 극혐이죠? 아, 그레고린 1800 줬는데, 참고로. 아, 시작하자마자 한 그레고린 1800 줬습니다. 이렇게 많이 한 거 처음인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안 된다고? 야, 이거 참... 불안하다. 이게 첫 번째 맵에선 겸실 굉장히 적게 들어오고요. 약간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이번 버전이 다음 버전은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봐요. 당장은 좀 쓰기 애매한 카드 위주로 사용을 해서 숫자가 공격력 숫자나 방어 숫자가 커도 일단 기술 카드가 더 셉니다. 당장 회복하면 싸울 거기 때문에 이건 같은 카드를 맞춰주면 되죠. 못 맞췄죠? 아, 저 할아버지 이제 공격을 한번 막아주는 거, 봉인. 이제 방어력 전체 1단계 상승 카드. 할아버지 제발. 그렇지! 부르마는 체력 회복.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카드가 정말 중요해요. 노가다를 적게 하려면 카드가 필요하고 노가다를 많이 하면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카드 쓰면, 그냥 싸우면 되기 때문에. 자, 기술 카드 위주로. 평타를 치더라도 기술로 치는 게 더 세요. 이제 소모량이 안 들어가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0.6 버전은 마나가 회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턴마다 턴이 지나가도 마나 회복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0.8 버전부터 턴이 지나갈 때마다 마나가 일시 회복이 됩니다. 못 얻었고요. 가자 그냥.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통해서 가면 되겠다. 저기 위에 있는 저 집은 들려야겠네요. 저기 이제 확정으로 카드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받으면 좋으니까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 마리씩 나오는 게 최고지. 당장은 쓸만한 게 그다지 없는데 때려주고요. 이 차우즈와 천진반 합체 기술이 있습니다. 이 초능력과 기공포였나? 그러면 이제 초능력 기공포, 초기공포인가 그렇게 돼서 이제 묶어두면서 데미지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도돈파 같이 소비량이 없는 기술도 같이 쓰다 보면은 더블 도돈파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일단 이제 두 번째 기술이 궁금하니까 보도록 하죠. 뭔 기술이냐? 초능력인데? 저거 묶는 기술이에요. 도돈파가 없다 얘. 원래 이랬나? 아, 되게 약하네. 야게. 순위 잘 빠졌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동할 만하죠. 빨리 가. 회복해야 돼. 좋아.
회복은 무료기 때문에 자주 해주면 좋아요. 회복 안하고 괜히 여러 번 싸우는 것보다 회복 한번 하고 싸우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심지어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이 많아지니까 괜찮죠? 레벨링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돌파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레벨링은 해줘야 돼요. 어디 기용파 한번 싸볼까? 기용파가를 쓰는 게 낫겠지? 사신권도 내가 알기로 합치 기술이 있는데 당장은 뭐 기용파 쏘는 걸로 하죠. 한번 찾아봐야겠다. 드래곤볼 RPG 치고 들어가서 S콤보 들어가면은 검색키 켜서 컨트롤 F 켜서 천진만 치면 나오거든요. 진바나 더블 도돔파 초능력 기공포 그리고 낙낙낙낙상타진 낙낙상타진 사신권을 30회 쓰면 야무치랑 낙하풍풍권이랑 연동이 되네. 기공포 40회에다 초능력 50회면 이제 초능력 기공포. 도돔파는 이제 30번 차우지 20번 짧네요. 기공포 먼저 가자 그럼. 기공포가 낫겠다. 세 번째 기술 써봐. 뭐냐 이거 궁금하다. 궁금해. 이길 수 있긴 하냐? 좀 많은데? 아, 야 지는데? 일단 하나 잡고요. 안 죽었어? 세 번째 기술 자폭이야? 자폭 추가돼서 데미지에? 아 원래 이제 도돔파 외에는 데미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하긴 했는데 저건 좀 과하지 않냐? 당황스럽네. 한 번 더 해봐. 재밌네 얘. 115 가 수류탄 살아야 돼. 천진반 죽었죠? 잘가 수류탄. 표정 봐 개웃겨. 사신권 기본적으로 이펙트 자체는 전번이랑 안 바뀌었네요. 아닌가? 바뀌었네 살짝. 좋아요 29. 그럼 저 혼자서 독식했다. 야 큰일났다. 샤오주가 은근히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초능력으로 이제 턴을 막아주게 되면은 꽤 쓸만한데 이번 버전의 보스들은 라데치부터 이제 여러 번 때리기 시작하면서 전 버전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불안하네요. 역시 이런 게 있다. 내가 중국어 게임을 몇 번 해봤더니 딱히 내가 못 알아들어도 진행은 되는데 문제가 없어. 딱히 내가 뭔 소린지 몰라도 진행이 된다 그냥. 사신권 기용포만 유일하게 이제 없는 거네. 연기 기술이. 야 얘는 진짜 연기가 잘 되는구나. 그럼 낙상타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거를 하나씩 하죠. 자폭 쓰지 말고 도돔파 쓰자. 아닌가? 그럼 약한 걸로 써서 약한 걸로 묶어두는 걸로 하죠. 당장은 이제 초능력 기공포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저 녀석은 약하기 때문에 자폭이 얼마나 센지 몰라도 들어가고 이걸로 죽어주면은. 아 그렇게 죽으란 말은 아니었는데. 아 씨 어떡할 거야 이거. 진짜 너무 쓰레기잖아. 안 그래도 약간 더 약한 것 같아. 잡아.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1대1이면 잡지. 사신권 가라. 방어력 카드 1이지만 위험한데? 다음 턴에서 좀 봐야겠는데. 저게 세 번째 카드가 방어력 그리고 속도도 되기 때문에. 잡았지. 그렇지. 혼자 레오패어. 이마 힘들어간 것 봐라. 회복도 할 때 있니? 야 돌아가야 되네. 야 이거 위험한데? 도망가는 거는 쉬워요. 기본적으로 보스전에서 죽지 않는 엔간에서는 당하지 않습니다.
도망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초능력 같은 경우 데미지가 딱히 뭐 제한이 없으니까 약한 카드 그냥 써도 문제 없겠죠? 1카 남겨두고. 야, 재배미네? 100 넘었다 이제? 묶어. 야, 재배미야. 아, 뒤에 있는 애 먹을걸. 260 잡았죠? 야, 세다. 두 번 쓸 수 있네. 고돈파. 그렇지. 갈 수 있는 거 맞냐 나? 차우주 레벨업 해야 돼 1이라도. 위험하거든요? 빨리 가. 아, 지금은 안 돼. 한 명? 한 명은 싸워야지. 두둔파. 자폭. 가라! 개 웃기네, 이거. 데미지 들어가는 폭이 기존 편이랑 많이 달라져서, 기본은 많이 들어가봤자 70이었거든요. 이거는 막 몇백씩 들어가, 한 300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잠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약간 갑갑하긴 합니다. 근데 보스전은 확실히 빨리 끝나 좋아요. 보스한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가자, 카드 받으러 가자. 카드는 무조건 받겠습니다. 용포 초능력 두 번째한테. 에이, 죽지 말아라 제발. 그렇지. 묶고. 도돔파 도돔파 쌍두돔. 그렇지, 약하다 얘. 잡을만해. 2레벨 좋아요. 역시 약하다 차우즈는. 차우즈는 진짜 재능이 없어. 쟤는 쟤는 능력발이야. 선진반이 집에 자꾸 두고 오는 이유를 알겠어. 아, 난 뭐 생각했거든. 어차피 드래곤볼로 살리면 되는데. 아, 한번 죽어서 못 살리는구나 대마왕한테. 왜 자꾸 쟤는 안 들어가나 싶었는데 안 들어갈 만하네. 있으나 말하다. 신경만 쓰여. 아, 오마왕이 주네요. 카드 받았고요. 어떤 카드인지 볼까? 봐도 모르겠네요. 가자. 맥스 카드를 사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공격이 약간 떨어지는 카드는 괜찮아요. 이 녀석 같은 경우 이제 수류탄이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낮은 카드는 수류탄한테 주면 되죠. 일단 씁니다. 사신권 도돔파. 자, 맥스 방어력이라고? 야, 잡았다. 그렇지, 잡았지? 받아주고. 받을만 하죠. 카드는 이제 좀 저렴한 카드, 약한 카드 위주로 쓰겠습니다. 자, 볼게. 치고. 그렇지. 의외로 잘 잡았어. 못 쓰는 카드 위주로. 그만 나와라.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붙을만 하죠?
때리고 충력. 야 됐어, 안정권이야 이러면. 아 얼굴 표정 좀 봐. 약한 카드 씁니다. 야, 아, 왜 걔야? 아, 씨, 데미지 좀 봐. 잡아야 돼, 잡아야지 이겨. 서로 하나씩 다운했어. 아, 이거 카드 쓰는 거 좀 오반데. 49. 뭐야, 왜 안 때려? 아직 봉 있냐? 못 갔어. 그렇지. 혼자 경험치 다 먹어주고요. 혼자라도 올라가. 가라 차우즈. 카드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 싸움이거든요. 약간 차우즈 레벨이 많이 낮긴 해요. 레벨업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다음 판 노가다는 쉬우니까. 차우즈 따위한테 뭐. 야, 경험치 얼마 남았냐? 62? 좀 올릴만 하네. 이동합니다. 마카드 써서. 다 이제 퇴피하면서 갈게요. 티티. 아, 이거 애매하네. 이거 해야지. 아 이거 좋다. 아 이거는 수류탄용인데 어차피 초능력 쓸거니까 이거 써서 가자. 자 준비합니다. 필요한 키카드는 모아놨기 때문에. 마족과의 전투. 잠복 같지만 잠복 아니에요. 색깔 약간 다르죠 배경. 카드에서 우선 부르마의 아빠 브리프 박사를 사용해주면은 어딨어? 경험치를 추가적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워낙에 이제 보스전 외에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데, 그 외에 이제 스카우터를 사용해주면 저기 전투력을 볼 수가 있어요. 전버전에서는 그냥 전투 시에만 보였는데 이제는 감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음에 쓸 카드까지 430이네요 방어력 5짜리 쓰고요. 60 방어력 맥스짜리 카드 쓰고요. 데미지가 저 체력은 차이가 많이 나도 데미지 들어오는 건 다 아파요. 잠만 먼저 제거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자. 빠른 제거해야지. 내 생각에 사신권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잡고 넌 수류탄 써. 수류탄 써. 가라 수류탄. 그렇지 강하다. 아프다. 경치 무조건 매겨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이번엔. 내가 너무 막대했는데. 아, 저 깔끔하죠? 너무 아픈데? 질 수 있다는 거 상정하고 해야겠네요. 죽을 수도 있어.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용포 쓰고 묶어. 아이템 많이 쓰더라도 어차피 구하는 거 자체는 레벨업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100. 야 데미 쎄. 이런 묶어서 못 때리죠. 부하 두 장 나왔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때릴 거예요. 나이치보다 훨씬 약해. 잡을 수 있어. 도둑 파스자. 저 카드 아끼고. 아니 이거는 카드 아껴야겠다. 맥스 카드 때리고 너도 때려. 그렇지. 10 12 혐오스럽죠? 더럽게 아프네. 아 카린님 이제 둘 다 해보. 써있네요 딱. 좋아. 올려주고 진바나 평타 가자. 유타나 묶어. 다음 턴 묶이거든요 이러면.
써줍니다. 이거 쓸까? 신용아, 신용 있니? 내가 분명 모아놨을 거야. 아님 말고. 야, 좀 많이 세게 나오는데 이거? 피카드 쓰고요. 만화를 채워야겠네요. 진반이한테. 사신권 두 번. 나쁘지 않아. 이 버튼 어차피 막혔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사신권. 너는 도돈파 가. 느낌표가 떠있으면은 책 위에 느낌표가 있으면 지금처럼 못하는 거예요 공격을. 데미지 너무 혐의죠? 어떡하죠? 다음 맵을 봐야 돼. 어차피 노가단 하게 돼있어. 퍼센트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냥 풀해보고 씁니다. 좋아. 사신권 평타나 쳐라. 평타치 9데미지. 아우 야, 한 방에 저렇게 달아? 그렇지. 너무 위험하다 이거. 어떡하냐. 레벨 너무 낮아. 도사님 이거 이래도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맥스카드가 있으니까 도돈파 도돈파 많이 위험하지만 씁니다. 최대한 깎아두고 적당한 타이밍에 피했죠? 사실 뭐 데미지 낮았기 때문에 이건 버틸만 하죠. 어여 신기술 생겼어. 야 아슬아슬해. 버틸만 하긴 개뿔.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아 잠깐만 할아버지 이거는 하나 더 써야 된다. 살아야 돼. 이거 만화 회복을 좀 시키겠습니다. 진반이 차우즈 이 정도 될 것 같아. 하씨. 잠깐만 잠깐만. 염나대왕? 어딨니 염나대왕 어딨니? 맥스카드 띄우고 술탄 쓸 거니까. 그 필카가 내가 좀 쟁여놨을 거예요. 세 장이나 있죠. 필카로 이거 가자. 죽이자 이번에. 할 수 있어. 사신권과 수류탄. 수류탄 데미지 이거 쎄. 믿어 난. 그렇지 나쁘지 않아. 실력이 100 이하가 돼야지 표정이 바뀌나 보다. 아닌가? 좋아. 39. 어 버틸만 한 애가 맞았죠. 좋아요. 좋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다다음 턴쯤에 잡겠는데. 회복. 야 너무 위험한데 이거. 포포가 맥스 만화기 때문에 이번 턴에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싶으니까 아 일단 씁니다. 애매하네요 만화가 좀. 사신건 쓰고 이거 해야 돼. 어 살아야 돼 일단. 7 46 힘내 힘내. 저 천지만 힘내. 할 수 있어. 너무 질러버렸어. 나 이제 날 믿을 수가 없어. 방어력 올려. 그렇지. 방어력이 올라가는 것만 아니라 속도도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속도를 이용해서 선빵을 갈깁니다. 선빵 갈겨. 가 들어가. 도돈파 써. 그리고 선빵이야. 그렇지. 400 레벨업 레벨업. 강해졌죠? 필요한 거 받아주고요. 저 Z하고 레벨 써있는 거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일자랄님들의 알려줌이 필요합니다. 칠성 얻었고요. 마지막 가리크 주니어가 사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경험치가 많이 들어와요. 보시게 되면은 파티 멤버가 풀 멤버기 때문에 이 게임은 6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봤는데 혹시 저 플러스하고 C 있던 카드 카드 수 올려주는 거 아닐까요? 한 톤 동안? 뭐 있어? 이거 카드 두 개 8명까지 싸울 수 있게 한번 해볼까? 저장했으니까 써봐. 맞는 것 같은데 한 턴 한정인가 봐. 아 비싼 카드이기 때문에 저거 125원짜리일 거예요. 나중에 쓰는 걸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단순하게 내가 경험치를 이제 많이 때려서 쉽게 많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이 많이 나온 만큼 이제 많이 나오는 만큼 경험치가 좀 많이 들어와요. 들어와요. 갑시다. 아 여기서 이제 50카드 이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죠. 지금 단계에서는 강습에서는 볼까? 아니 아니 맵을 보자고. 위로 가서 이제 카드를 모을 수가 있고 전진을 해서 적을 상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 마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강한 녀석들 세 마리가 한꺼번에 나오고 저기서는 이제 갈리크 주니어 주니어를 쓰러뜨리고요. 갈리크 주니어가 커지잖아요. 약간 짙어진 색깔 파랑색으로 근육 주니어 근육 주니어에다가 부하가 셋이 추가가 돼서 나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카드를 무조건 풀로 모으는 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돌아오려면은 빡세기 때문에 갑시다. 여기서 이제 뭐 경험치도 쉽게 먹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긴 한데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줘야죠. 수련은 무조건 한 명만 업되기 때문에 당장 하지 않겠습니다. 나왔고요. 이런 경우 이제 첫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센 걸로 확산 에너지표 쏴줍니다. 소비량이 좀 준 것 같다? 어 기력 소비량이? 이런 것도 있구나. 강력기기 때문에 뭐 조기원탄 같은 거 쓰기는 아직 약간 좀 애매하죠. 너 이제 폭력마파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니? 폭탄 때려라. 다 때리지 않아도 잡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원잠 공파 초능력 아 횟수 채워줘야 되니까 빠르고 강한 카드로 강력을 먼저 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아프게 들어가죠. 좋아 전체 21이니까 세상 121 126 수련이 50 들어갔죠? 50 아 뭐하 이러면 안 돼요. 아 뭐한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랬어? 당근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 이 카드는 이 게임은 이제 기본적으로 카드를 저렇게 잘 알아서 먹어야 돼요. 주류기 때문에 구매도 할 수 있죠. 이번에서는 스카우터 두 개랑 할아버지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번에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뭐 여분이 있네요 좀. 다음에 가기 전에 보충을 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카드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필살기 쓰는 거 중요하니까. 두 번째 이제 염라대왕의 카드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 염라대왕의 카드에 이제 치치카드로 순간적으로 딜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주죠. 필요한 카드 구매해줬고요. 보스 연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서 이제 브리프 박사라던가 브리프 박사 사용하면은 두 번째 전투까지 경험치 추가가 적용됩니다. 마카드네요. 마카드 뭐야 이거? 어, 뭐 기술이 처음 보는 게 있는데 속도 가장 빠른 카드로 확산 마생코 먼저 나가겠다. 됐어. 한 발 정도 상관없기 때문에 넌 이제 이렇게 너가 좀 중요하긴 하다. 때려. 아 저렇게 되네. 야 빠르다. 아 왜 얘가 먼저야. 아 쟤 빠르구나. 아 쟤 죽을걸. 저걸 썼어야 되는데 내가. 아 참 됐어. 조기원참이 제일 셀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중에 사정기랑?
5레벨 5바니 빼고 다 지금 5레벨이 넘어갔는데 보다시피 5바니는 4레벨이지만 전투력이 두번째로 셉니다. 그냥 세요 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일 센 것 같아. 크리링이 약간 더 센 것 같은데? 데미지는 좀 차이가 나는데 아니네. 체력이 많네 훨씬. 역시 대머리는 안 돼. 아 왜? 정말 원했다. 너무 원해서 말도 안 하고 넘겼는데. 구르마 필요하지. 필요는 했지. 얻지 못했을 뿐. 마카드를 쓸 필요가 없구나. 마카드를 막 쓰고 있었는데. 오야 신용 전체 풀해보기입니다. 시치 필살기 카드로 교체. 아 선두까지 얻겠는데 이거. 선두는 이제 한 명 풀해복 시치. 야, 너무 잘 나왔다 이번에. 오룡이 하나. 이 카드 뭐 그냥 진행해도 되겠는데. 야 신용. 첫 번째 거는 잡아두면 이제 경험치가 올라가니까 신용 두 개예요 저 지금. 그레고리까지. 너무 잘 파밍이 왔는데 지금. 너무 파밍률이 끝내주는데 지금. 왔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진 말고 기술 좀 올려줘야 되니까. 카드는 전부 쓰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만화가 없군요. 쓰긴 뭘 씁니까. 만화가 없는데. 생콕 꼬라. 좋아 가자. 솔직히 다 잡는다. 그렇지. 기공포! 5반 기술 살짝 기대된다 나. 야 저 아직도 안 죽었어? 이게 몇 백인 거야? 써서 제거하고. 아 죽었구나? 안 죽었네? 잡았겠지. 아직도 안 죽었다고? 그럼 만행이야. 야 잘못해요. 많이 죽였는데 경험치? 맥스 카드로 쏴주고요. 남은 건 다 평타로 때리겠습니다. 죽었지? 첫 번째가 세면 다음에는 약하기 때문에 레벨 올라가고요. 2연만 더하면은 쓸 수 있네 그 기술. 뭔 기술인지 몰라도. 마카드 그래 우리 부활 똥인데? 수정 카드가 이게 오공래 인간 카드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죠? 3개만 있으면 되니까 4개 있어야 되는구나. 아 잘 있었네 그러면. 부활 부장 카드 너무 잘 나온다 야. 미쳤는데? 세 장까지? 버프 카드도 사실 이번쯤 되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꼬리와 달 카드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써본 적이 없거든요. 기회가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궁금한 카드가 많아 지금. 한번 써볼까 가서? 궁금한데나? 어떻게 될까? 너무 쓰고 싶어! 5반 카드 저거. 5반 변신하는 거 아니야? 쓰면은? 나 회복을 안 해서 지금 회복이 안 된 거구나. 왜 회복이 안 되나 했는데. 회복을 안 해서 안 된 거군요. 나갑니다. 쭉쭉 가자. 선생님 변신하면은 저 앞에 삼형제도 쉽게 잡을 것 같아. 노가다에서 가져오면 돼. 노가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위에도 있으니까 위로 갑니다. 이동할 때마다 마나가 약간 차는 것 같네요. 엑스카드로 올라가고, 회복. 레벨 1업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있나? 어렵네. 경치 드럽게 많이 필요하네. 맥스 카드. 야, 맥스 필 카드라고? 저거 너무 아름다운데? 야, 이거 저것도? 1카. 천천히 갑니다. 맥스 카드 또. 막 주는데, 카드 막. 저 잡을 걸 그랬나? 약간 맛있어 보였는데. 야, 왜 이렇게 잘 줘, 카드? 제정신이야? 저기였어? 아, 좀 머네요. 쭉쭉 가자. 야, 좋은 카드지만 버립니다. 여기 회복카드 있네? 좀 싸우면서 올걸. 됐어. 저녁 잡으면 어차피 폭업하니까 가자. 카드 너무 좋다 지금. 각이 잡힐 것 같거든요? 카드, 기술카드만. 마카드 나왔죠? 이거 한 번에 깨겠는데? 오늘 진행 엄청 빠를 것 같은데? 게임 재밌어. 고전 명작 드래곤볼 게임이야. 자, 경험치 카드. 전에 한번 테스트 좀 해볼까요? 어떻게 쓰는 거냐? 가자. 됐고요. 체력이 좀 없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스카우터까지 430. 380. 맥스 카드 약한 거 먼저 하자. 850. 어, 다 왜 이렇게 방어력이 높냐? 일단은 저 850짜리는 방어력이 낮아요, 기본적으로. 카드가 지금 잘 잡혔는데 앞에 있는 먼저 제거하면 낫겠네요. 카드 너무 잘 나왔고, 버프 카드를 쓰고 싶은데 굳이 지금 쓸 필요 없겠지? 이 녀석 정도에서. 제거를 일단 하자. 마관강살포. 그냥 극딜이야. 마센코. 기원참. 조기탄. 기공포. 터져라 수류탄. 가라. 극딜 극딜이다. 저기 셋이지만 일단 하나씩 끊어먹는 걸로. 45. 이거 이번 턴 죽이는 거 아니야 막? 피콜로랑 오바니가 있잖아. 44. 딜 괜찮거든요 지금. 기공포 더 박히죠. 기공포 62. 어, 좋아. 아주 빠르다. 야, 쟤 카드 저렇게 구렸어? 광살포 달라. 그렇. 약간 실망이야. 죽지 말아라 오바나. 넌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죽을 녀석이 아니야. 수류탄 팡. 하나도 못 잡어? 야야, 죽었잖아. 이러면은 뭐다? 다시 해야 된다. 레벨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거시기하다. 사지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합체 기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건 해야 돼. 어, 이거 잡자. 사냥 좀 하고 해야겠다. 진짜로. 진심으로. 진심 어택 가자. 전체 공격. 우리 거 써. 피콜로가 먼저 때릴 것 같은데? 아,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어.
구동파. 야, 크리링이 먼저야? 그렇지. 야, 딜 아름답다, 야. 깔끔하게 치고 가야지. 하나씩. 맥스 파워. 야, 320. 그렇지, 정상이지. 야, 쟤 센 놈이네. 잘 버티네. 300, 600이네, 쟤네만 쳐도. 근데 안 죽었네? 이게 뭔 짓이냐? 폭렬 마파. 잡았다. 아니구나, 같은 애가 나온 거구나. 올킬 38. 잘 줬는데 아직 부족하죠. 그래도 이래도 부족하죠? 까탈스럽죠? 나와봐 빨리. 안 나오냐?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렇지. 한 번 정도는 또 붙어줄만 하지. 폭렬 마파. 맞은 거 안 되네. 평타 때려라. 어, 뭐 하겠냐 그러면은. 방역길. 아, 니가 쳐야겠구나. 데미지를 떠나서 빨리 때려야 되니까. 원참. 할 거 없네. 아, 걔는 안 돼요. 제베빔 30. 제베빔한테 30은 아니잖아. 아무리 구려도 그렇지 좀 정도가 있지. 내려서 나쁘지 않아. 쓸만해. 전멸이야? 24? 아, 많이 주네. 야, 금방 올라가겠다. 볼을 보니까. 아, 버릴 카드 너무 애매한데? 아, 왜 이래, 카드. 또 싸우자, 이거야? 그렇지. 마파. 센고. 기원참. 조기탄. 기홍포. 평타. 기홍포 많이 썼는데, 저기, 애매하네. 부동패 써야 되나? 탑. 그렇지. 어, 잘 버틴다. 기용포. 야, 너무 잘 버티는데 한 마리가. 폭렬 마파. 제베맨. 그치, 아웃이죠 정도면. 야, 저걸 버틴단 말이야? 그렇지. 마파. 오지야, 묶어라. 사신권 쓰자. 나악상 사진 각보고. 뭐야, 왜그래 왜그래. 이상한 키지마. 깜짝이야. 야, 잡지 말아라. 넌 아니야. 그걸 잡아버리네, 매갈이 없이. 쓸모없는 카드가 좀 많네요. 1업이라도 해두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여기가 세기 때문에 짓기 어렵거든요. 아까 날 고생시킨 그 녀석은 이제 약과예요. 쟤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판에만. 열심히 해야 돼. 그냥 닥치고 열심히 해야 돼. 너무 쎄. 노가다 게임이야. 기원잠 때려. 그렇지. 풍열마파. 그렇지. 기원잠. 평타.
마센고 이런만 시켜줘. 우리 고반이 이런만 시켜줘. 피했구요. 폭렬마파 평탄 때려. 조기탄 기공포 손을 좀 먼저 써봐 좀. 이렇게 딜이 센데도 한 바퀴 안 잡아진다는 게 정말 무시무시하다. 정말 무시무시하다. 폭렬마파 중사 계속 잘 쏘고 있죠. 조기원참이랑 폭렬마파가 제일 셌던가? 폭렬마파 조합 사조 공격이? 야 카드 왜 이래. 적어도 횟수는 채워지고 있으니까. 내가 몇 번 썼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 게임에서. 그렇지. 아 둘이야? 아씨 둘 잡자 그냥. 애매한데? 조기원참은 금방 찰 것 같은데 다른 게 좀 애매하다. 이렇게 잡지 마. 조기원참만큼 갖고 오고 싶은데 다른 걸 다 지쳐두고. 초능력 기공포도 좋긴 한데 조기원참은 진짜 끝까지 쓰는 기술이니까. 그렇지. 17 의무가 생겼어. 스킬을 써야 된다는 의무가 노가다를하게 한다. 그렇지. 볼까? 손오반 마섬강 50회 그리고 폭렬마파 40회를 해야지 할 수가 있고요. 아 마광포라는 게 있네. 어 마지막 게 마광포인가 보다. 아, 마광포가 있구나. 광포가 많이 필요하네. 마카드, 호카드, 필카드, 샤이어인 어때? 더블 도던파. 그럼 많이 남았네. 폭렬마파랑 마승코 많이 해야 되네. 아, 거의 찬 줄 알았는데 택도 없구나. 탱커 쏘고. 그럼 이제 조기원참이 45랑 50회인데 될거야. 얘네 먼저 하자. 쟤는 제끼자죠. 천진반 애들은. 천진반은 센데 솔직히 차우치 때문에 애매한데? 얀무치보다 천진반이 일단은 능력치 자체가 높은데 기술도 좋고 이 조기원참 하나 때문에 약간 보게 된다. 더블 도전파까지는 뭐 그것까지 필요할까? 카드만 잘 컨트롤해주면은 쓸일 없을 것 같고. 정말 애매할 때 매는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카드 쓰기 아깝다 그럴 때? 금방 차죠? 사용해라. 낙상타진 각체고. 상타진 각체 초능력. 야무치를 계속 쓸 것 같으면 상타진도 나쁘지 않지. 가성비도 나오고. 그렇지. 잘 때리는구만. 폭력마파 잡았죠? 20 대체 언제 업해줄거야? 얘들아? 얼마 남았니? 많이 남았구나.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남진 않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럭저럭 올릴만 하네. 한번 올리고 싸워줘야 될 것 같고 카드를 어차피 보충해야 되니까. 좋아, 잘 나온 것 같은데? 마파, 생꼬, 원참, 조기탄, 기공포, 초능력. 야, 깔끔하다. 원참, 조기탄. 기공포까지. 야, 혼자 세 개를 다 막는다고? 그건 좀 아니잖아. 전투력이 랜덤이야. 야, 잘 막는다. 잘 막아, 잘 막아. 초능력. 야, 얼마나 안 죽은 거야? 믿을 수가 없구만, 믿을 수가 없어. 마카드 써야지. 쓸 거 없잖아. 상타진 위주로. 좋아. 아, 그만 둘러 이거 좀. 그렇지. 인도키 누르면 자꾸 뭐가 뜨네? 아니 안 뜨는데 뭐 못 누른 거야 나 그럼. 아, 좋다. 깔끔하게 가리크 주니어도 잡겠는데. 강습의 사이어인 끝나겠다 이러다가? 강습의 사이어인 이후에 이제 추가 스토리가 생기거든요. 기존 버전에 없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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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남았냐? 와, 징하다, 징해, 진짜, 씨. 아냐, 아냐, 아냐. 써. 저거 차는 거 은근히 괜찮네? 펑트 때려. 됐다. 폭렬 마파. 그렇지. 19. 야, 이거 한 번 싸우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냐, 나. 데미지 낮은 것도 은근 괜찮은 것 같은데? 어차피 횟수 채워야 되니까. 정신없어, 근데. 하도 많으니까. 4장. 딱 있네. 아, 이렇게 나왔다고? 마파 쓰고 얘네 위주로 써야지 뭐. 기원참, 조기탄, 중포, 초능력, 평타. 혈압약 안 먹었네? 어제 아예 안 먹었나? 저게 호카드라 그랬나? 사이어인? 8경험치? 아, 이건 아니죠. 아무리 횟수 채워달라 그래도 상도독이 있어야지. 레벨업 좀 시켜줘. 레벨업, 레벨업. 경험치 많이 나온다고 후원장담을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지. 여기 안 나와.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렇지. 인카운터류 상승 그런
기능 없어지니까. 아, 이게 너무 불편한데? 왜 없앤 거야? 기원참, 조기탄, 사신권, 평타. 사신권 해야겠다. 아, 좀 쓰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센코. 야, 센코 저렇게 세다니. 사제 공격이 맥스 파워가 아니네. 망포가 있으면. 좋아. 마족 디자인 되게 잘 짰다. 잡캐인 주제 되게 잘 짰어. 공포, 평타, 평타, 평타. 폭렬, 마파. 마샘꼬, 마샘꼬 50번이었나? 50번 진짜 너무 나 막막한데, 씨. 마샘꼬 50번에 폭렬 마왕포 40회? 너무 막막한데, 나 진짜? 답 없이 많잖아. 정도가 있지, 씨. 아니. 마생코 50번 어떻게 써? 전도 50번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와서 보니까 개똥게임이네. 마왕포 쓸 일도 없겠는데? 적 써야 돼서? 기원참. 오히려 기원참이랑 조기탄이 좀 자주 쓰일 것 같다. 애매하긴 해도. 그렇지. 기용포까지. 속력 기용포 쓸 날이 올까? 자폭 소비값이 23개 좀 이상하다. 아, 50 돼도 이상할 거 없는데. 그래서 약하면 생각하면. 약이 잡았고 마파 잡았나? 그렇지. 15 15 15 15 열심히 해보자. 레벨업 좀 시켜줘봐. 진짜 할 때 됐잖아. 그래, 할 때 됐네. 얼마 안 남았다, 진짜로. 노가다 게임류 진짜 탑 레벨이야. 이렇게 노가다가 심할 수가 없어. 또 회복하냐? 최소한 몇 명의 회복은 달고 가야지. 아, 왜 자꾸 글로 가? 그만 가. 아무리 공짜가 좋아도 그렇지 갈 날이 없잖아. 이유 없이 은행 가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 나왔다. 아, 이게 다야? 이거 모아놨는데. 잡아. 카드 좋다. 그렇지. 그렇지. 기원잠.
초능력까지 쓰고 이걸 버텼단 말이야? 마생고 저걸 버텼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렇지. 6이요? 6! 많이도 주십니다. 6이라뇨. 많이도 주십니다. 야, 푸짐하게 먹겠는데 이거. 한 놈만 못 쓰네? 두 놈 못 쓰는구나. 어, 평소 때려. 야, 저거 한 방 방 나오겠다. 약한 놈이면. 160. 생코까지. 제대로야. 야, 세다 세. 진짜 근데 생코 진짜 세긴 세다. 기원참이랑 값을 생각하면은 오바니는 놓아줄 수가 없는데 쟤는 너무 강해서. 만화 상승률 같은 거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신권 경품보다 빨리 쏠 것 같기도 하고. 망포를 쳐도 맥스 방어력이네. 치네. 야, 저거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미쳤는데? 46 피했고 때렸고 때렸고. 야, 너무 잘 버티는 거 아니냐? 두 번째 녀석인데. 마강포. 아, 나 다른 기술 쓸 거 그랬나? 아니, 됐어. 좀 세볼걸 몇 번 썼는지. 뭐 열 번은 썼겠지 이번 맵에서는. 맵마다 열 번씩으로 쳐도 되는데 충분히. 마점광 평타 나후프권 사신권 초능력 좋아. 야, 아파가 먼저야. 맥스 방어력? 야, 튼튼한데? 생코, 야, 잘 막는다, 야. 엄청 센데? 그렇지. 풍부권. 좀 3버전이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나랑 체력이랑 데미지 비율이 비슷해서. 얘는 너무 강해. 난 체력 100대인데 막 얘네는 300을 맞아도 안 죽어. 눈광선 기파 에너지파 풍풍권 평평 도돈파도 쓸걸 그랬나? 야, 366? 미쳤네. 42 경험치. 아직도 레벨업 안 됐어요, 그래도. 레벨업 안 되는 게 진짜 미쳤다. 빨리 지도시켜줘. 다음 스텝을 밟게 해줘, 나한테. 그렇지. 흥얼. 마성광. 기원참. 조기탄. 기공포, 평타. 482? 왜 저래 데미지? 얘 방어력 낮은 건 알고 있었지만 좀 심하잖아. 500? 1000이네 합쳐. 합쳐 1000이네? 이 게임에서 탑레벨로 체력이 많다는 내포도 아플 정도인데? 근데 안 죽었어 심지어. 1000 맞고?
300달러 갑자기. 마파. 왠지 피콜로 기술은 폭렬 마파 같은 거는 봐도 안 세 보인다. 마왕궁살폰 진짜 보면은 야 저거 맞으면 꽤 뚫리겠다 싶은데 다른 기술 좀 애매하다 생긴 게. 저거 한 마리 잡는데 저거 다 쏟아부었어. 마리잼? 하신권 초능력 풍풍권 풍풍권 그렇지. 발사 그 조기탄이 못 피하는 기술이었나? 근데 조기탄 피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피해도 다시 와서 맞는다고 들었는데 볼 일이 없어. 꼭 피해도 되는 건 안 피해져. 골 때려 게임 보면은. 야 오바나 니가 그냥 쏴라. 어쩌겠냐. 발사! 그렇지. 야 드디어 업했냐? 대박. 드디어 피콜로 존으로 갔어. 이제 피콜로와 동랩이야. 피콜로 고생이 많다. 버스테브누라고. 아 정말 진짜 가성비도 좋지. 딜도 세지. 체력도 많지. 피콜로가 짱이야. 비교 좀 해볼까? 29, 30, 24. 야 힘은 뭐 중간 저거 뭐야 방어력인가? 공격 방어력이겠지? 세 번째 게 스피드고 방어력이 12가 차이나네? 31이랑 19. 속도도 6 차이나고 데미지도 4 차이나? 방어력 진짜 쎄도 나메크 성인 방어력이 그냥 센 게 이게 컨셉인가봐. 난 몰랐는데 다른 게임에서 쎄고 그냥 쎄다? 할 말이 없다. 아니야 나 왜 이거 쓴 거냐. 발사! 345. 173. 167. 143. 그만 좀 죽으면 안 될까? 왜 이렇게 끈질기니? 그렇지. 폭렬 마파. 한 방. 그렇지. 그렇지. 아, 하나 남았네. 아, 더럽다. 찌꺼기가 남았네요. 평타. 야 평타로 죽냐? 아 참 크리링 천진반. 아 좋아요. 천진반은 언제쯤 쓰려고 저거 저렇게 조금 올라가냐. 야 불안하다. 불안해. 어때 193 185 이거 솔직히 할만한데 저 정도면은. 아니지 에너지파 써야지. 에너지파도 있잖아. 하, 이거 쓰고 사신권 쓰고 초능력
깔끔하게 잡자. 너무 세다 잠몹이. 애도 높다는 게 이런 맵이었나봐. 좀 강하셔. 풍풍건 8밖에 안 다네? 원래 여기쯤 되면은 멤버들 세지면서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데 데미지도 들어오고 잡몹이 세. 잡몹이 세서 경험치 많이 주나보다. 생고 잡았고 마파 마파 기본 도돈파 먼저. 저기 도돈파 먼저 써야지. 아이고 그 정도로는 끄떡도 안 하지. 얼마 줄라나? 1업 시키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22 슬슬 될 것 같은데? 어. 왔다 감이 온다. 될 것 같아. 데미지도 나름 올라가고 있고 딴 건 몰라도 피콜로 올라가는 건 크다. 이건 해야 된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올려야 된다. 야 제대로 나왔는데? 됐다. 야 저기 세서 뉴탄을 넣는 건가? 야 500? 너무 막 가는 거 아니냐 500은? 500, 600. 원래 오리지널 편에 3편에 인조인간 편에 맥스 체력이 999라고 들었는데 여기 애들은 다 괴물이야. 잡몹인데 1500이 넘어. 2000 데미지 박았으면 죽어야죠. 저러고 안 죽으면 사람 아니죠. 사람은 아니지만 뭐야? 지정 안에 쓰는 거구나 총력은. 좋아. 뭐가 제일 빨라? 마파. 아, 안 죽지 한 방으론. 죽을 뻔했네. 야, 얼마 안 남았다 진짜로. 진짜로. 야, 너무 힘들다. 한 판 한 판도 길고. 카운터도 조정 안 되고. 야, 똑같은 놈은 몇 마리야 저게. 뭔 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됐어. 발사! 200. 센 놈이네요 제가. 169. 아 아직도 안 죽었어? 아 저 초능력이구나. 됐고 맥스 파워 가진 놈이 안 때렸으면 그걸 만족해. 그래 만족해. 너무 한 거 아니냐 근데? 아 뭐 한 마리 저렇게 다 받아줘 데미지를. 오방 피콜론 잘 안 달죠? 좋고요. 발사! 그렇지. 대체 야무치 같은 애들은 대체 어떻게 오국이랑 싸울 생각을 했냐 저 전투력으로. 이해가 안 되네. 저 전투력으로 어떻게 오국이랑 싸울 생각을 했어? 양심머리가 없는 거요? 발사! 그렇지.
36. 와, 차우지 올랐고요. 야, 얼마 남았어 그래서. 야, 7, 8 남았어? 대박. 그렇지, 이제 좀 살겠다, 야. 이거 레벨업 하면은 풀업 한 명 전부 다 1업씩 풀업한 거잖아요. 빨리 나와. 그렇지, 왔다 왔다. 횟수도 많이 찾고 많이 지겹긴 했어. 하지만 할 만큼 했어. 잘했어. 마생코 20번은 쓴 거 같은데? 사전복 한번 해봐야겠는데? 다다음 판 정도, 다음 판 정도에? 그렇지. 재배빔. 방어력만 더럽게 높아라. 100. 쟤는 뒤에 있는 애들이요. 139. 조기 단가지. 그렇지. 2연전인 경우에 이제 마나를 아껴야 되니까, 마나가 풀린 상태에서 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엄청난 좋은 카드 쓰지 않는 한. 그때 합체 공격으로 잡고 하고 싶은데 뜻돌이 안 되네요. 개 같은 거. 그렇지. 파 200. 사신권. 사신권인데 왜 포로 쏘냐? 사신포라고 하지. 사신파. 사신파 어울리네, 사신파. 왜 건이야? 건이 아니잖아. 마파. 마파 가성비 좋은 것 봐. 미쳤어. 마파는 이미 샹궈 같은데, 거의? 저렇게 쓰단 말이야? 나무 알아서 때려. 마센코! 와, 드디어 왔다. 카드만 쟁여가면 된다. 카드도 괜찮게 나왔는데? 어, 카드 괜찮게 나왔네. 회복하고. 이마 카드는 뭐냐? 가자. 와, 카드 좋다. 이거 온 거 같다. 이러면 이러고 지면은 진짜 개 똥망겜이지. 아, 이 정도면은 이겨주면 하잖아? 아, 맥스 카드 나왔네? 올맥은 아니구나. 어, 야, 카드 예쁘다. 야, 데미지 낮은 거 해주는 게 낫겠지. 덤벼! 이긴다, 이번에. 한 번에 이긴다. 수련하고 왔다. 거의 드래곤볼 거 수련이었어. 엄청 오래 걸렸어. 힘들었어. 카드 약한 걸로 3방. 이거 한 번에 터뜨리겠는데? 1방? 1방이다. 1방 죽여야 된다. 이거 한 턴 동안 공격력 업이었나? 된 거냐? 어, 됐다. 방어력 업인가? 방어력 업인가 보다. 됐어, 됐어, 됐어. 죽었어. 야, 강살포 써야지 일단. 중간에, 중간에가 약했죠? 아, 좀 애매하게 나오긴 했는데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아 그걸 왜 신중하게 하자. 생각 잘하고 해야 돼. 그렇지. 얘가 더 방어력. 아 얘로 해. 얘로 해. 체력이네. 죽여라. 380 충분히 죽일 수 있어. 11이야. 90. 1카드면 느려가지고 때리지도 못하잖아. 때리기 전에 죽여. 80. 온 것 같은데? 380이면 방어력이 굉장히 높을 텐데. 쟤도 일단 이번 더 무겁고. 경험치도 매겼고. 공포. 그나마 지금 부르마 압박카드로 계속 꾸준히 먹여서 이 정도지. 이거 잡는 거냐? 생꼰데? 잡냐? 아 조금 아깝네. 아, 하지만 잡았죠? 아 제가 먼저 때렸으면 잡았을 텐데. 아 아깝네. 잡았고 일단. 야 이거 설마 쓸 수 있니? 일단 약한의 외기자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때려 때려. 사신권 채운다. 초능력 제. 어우 야 맥스카드 때리네. 아직 합체 기술 안 되네요. 마파 방울이 2라서 안 되는 건가? 잠깐 타임. 아니 3, 2에 2, 1이면 됐는데. 쏴. 어허허. 발사. 충분히 잡을만 한데? 아 잡을만 하지. 버티지. 아파. 아, 개인적으로 신용 써가지고 한번 잡고 싶은데 다음이 있으니까 아끼고요. 일단 그냥 쏴. 방도가 없어. 아니 이건 때려야 돼. 발사해. 아 꾸준히 깎다보면 잡을 수 있을거야. 28 제법 들어가네요. 레벨업이 돼서 그런지 세기 세다. 오반이 몇 다냐? 기대하고 있어 오반아. 그렇지. 야, 역시 기대값을 채워주는구만. 18 데미지 11 데미지. 어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데미지 조던파 16. 어 괜찮아. 차오지까지 심지어 받아줄만 한 애가 맞았죠. 또 1 데미지로. 그렇지 잘 받았어. 광선 평타. 애매하네. 에너지포 쓰자. 어 쟤도 애매하네. 풍문권 쓰고 사신권 평타 가라. 입에서 빔. 61? 야 뭐하니 걔를 왜 때리니? 아 이거 죽어도 때리는구나. 이래서 그런 거구나. 아 이래서 하늘 계속 때린 거구나. 나 몰랐지. 왜 이렇게 센가 했는데. 이래서구나. 야 이거 원래 0.63버전 아니라거든요. 감성 후퇴했나봐. 곤란한데 이거. 그 말은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잘 됐죠? 에너지파 쏴봐. 부돈파 평타. 야 버틸만해. 아 버틸만해. 세긴 한데 버틸만해. 36. 야, 쟤 왜 놀랐냐? 평타 맞고. 59.
강하다 강하다. 잡는다, 충분히 잡는다. 풍부 에너지파. 그렇지, 에너지파. 좀처럼 볼 수 없는 야무치 에너지파. 강력하고요. 에너지파 풍풍권 도돈파 평타. 꽤 오래 멈춰있는다. 거진 반피 깠죠? 맞은 반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잘 깠는데 이번에? 깔끔한데 죽는 놈 없잖아 이 정체력이면은. 이 체력으로 죽으면은 그냥 죽어야지 뭐. 아, 니가 왜 저걸 쓰니? 아까운지 모르고. 때리고. 하, 애매하네. 현주면 더 세겠지? 쏴봐. 방어력 3에다가 꽂는 거면은 꽤 괜찮네. 쏘고, 46. 그렇지, 이제 표정이 굳겨지죠? 이렇게 참아졌으면. 44. 야, 좋아, 강해. 진짜 세다. 저 정도 부하를, 얘네 셋을 부하로 뒀으면은 자신감 넘칠만 하다. 세상 어디에 2인팟으로 나눠 싸우던 거를 다시 합결해서 6인팟으로 보스 3명 합쳐 싸웁니까? 이런 게임밖에 없죠.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별로 죽는 거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마무리해 슬슬 이제. 집에 맥스카드가 됐냐? 아, 같은 편 체력이 없어서 맥스카드로 보이는 거야? 개쩐다 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맥스카드야?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나 처음 알았어. 아, 됐어. 이제 안 죽어. 쉽게 죽을 놈이 아니야. 맥스 오바니가 죽여줄 거야. 맥스 4! 그렇지. 경험치 1125. 야,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주 아름다워요. 아, 이 정도는 회복해줘야지. 얼마 남았냐, 겸씨? 아, 좀 많이 남았네? 다음은 못 보겠다. 야, 다음을 기약할 순 없네요. 맥스 마카드 하나. 바로 이어서 싸워야죠, 뭐. 소비카드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이번에 좀 열불나게 쓰면은, 순식간에 복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가리크 주니어 오늘 야, 세이브 파일이 뭐 44기가 있냐? 30몇 개였던 걸로 읽었는데. 50 쓰고. 야, 맥스 거북선인류. 거북선인류가 맞나? 마카드 쓰고. 야, 이거 제대로 잡혔는데. 먹겠는데 한 번에? 이번에 카드 난사하면은? 다음 턴부터 이제 사이어인 베지터로 넘어가니까 그분이 나오거든요. 사이바이맨이. 와, 카드 좋다. 너무 좋다 카드. 아, 물론 첫 턴에서는 이제 먹잇감이 하나 나오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잡자. 기술 쓰지 말고 그냥 잡을까? 엔간한 그냥 평타 기술로? 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죠. 브리프 박사를 못 쓰네요 지금 단계에서. 하지만 스카우터는 쓸 수가 있죠. 메인에서만 쓰게 만들었나봐. 500에다가 5야? 야, 500이나 해 지금도? 이 정도였어? 마센코 한번 써보자. 마삼광 에너지파 에너지파 사신권 평타 써봐. 파! 이 정도는 이겨야 돼. 아야, 좀 세다?
많이 센데? 여기서도 쏟아야겠는데? 실데미지? 야 방어력도 높네. 단일게시보다 아 그 단일 그 380보다 방어력 높네. 야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건 조금 위험하지? 타. 야 반피도 못 갔어? 풀딜인데? 야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 이거? 상상 이상인데? 마카도 쓰고 마센코 쓰고 됐어 여기서 쏴. 너가 활약할 때가 왔다. 59 9 34 묶어주고요. 8 8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9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쉽게 갈라 그런다. 야 맥스 카드로 바뀌었다. 왜 얘 맥스 카드로 바뀌는 거야? 야 아니 기준이 뭐야 대체. 아 잡을 생각 할까 그냥. 아씨 에너지 퍼서 그냥. 고동파. 야 맥스 카드 붙잡고 지금 엎어진 거야? 와 이 무시무시한 놈이네. 피했어 심지어. 아이고 찌그러졌죠? 발사 발사! 사신권. 야 저 너무했다 진짜 인간적으로. 씨 도돈파. 다음 턴에 끝나겠는데? 가라 풍풍권. 28 이길 수 있냐? 야 너무 아프다. 야 체력도 되게 많다. 뭔가 전 버전보다 많은데 약간? 들어오는 건 비슷한데. 잡았지? 사신권. 위험한데 이거? 잡았고 500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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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좋구요. 화남. 그리고 찌꺼기 합류. 야 왜 그때 안 죽였어. 죽였으면 여기서 합류 안 할 거 아니야. 게임 극강이네 진짜. 카리님 있나요? 카리님 이제 세 개나 있네요. 이제부터 써야죠. 살아야 되니까. 자 이제 기본적인 카드 좀 써줍니다. 오룡이도 있네. 박사 쓰고요. 스카우터 마지막 거 사용해서 800 방어력 8. 일단 밑에 애들부터 잡아야죠. 지금 방어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일 세거든요. 4카드 330 5카드 점사하자. 8카드 저 308, 430짜리가 제일 약한 거네. 그럼 카드가 너무 엉망이야. 카드가 하나도 없는 거냐? 얘 뭐 올려주던 애들아? 아 카드 올려주는 애인가 보다. 필요 없어. 지금 남는 카드 맥스 카드 하나가 남네. 맥스 카드에다 써야겠다. 질러야지 처음에. 질르고 시작하는 부분이지. 마나도 올려줘야 되고. 푸알도 있네. 당장 부족한 게 좀 많이 부족하시다. 큰일 났다 이거.
붉은 놈부터. 카드 너무 좋은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써야 된다. 다 좋아, 다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마생꼬 원잠 조기탄. 아니야 똑같잖아. 하신건 아 자폭해. 자폭해 가라. 수류탄 가라. 약한 놈부터 해치운다. 확산 안 썼다 실수로. 됐어. 50. 아직까지 합치기 소리 하나도 없네. 근데 되게 약해졌다 방어력이 얘네가. 원래 이것보다 훨씬 튼튼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터지면은 차오즈가 뭔가 있네. 얘한테 맞으면은 정신 못 차리는 뭔가 있나보다. 많이 약해졌죠 지금. 한번 싸워서 그런지. 야 근데 방어력 1인애를 그렇게 썰어버리면 내가 뭐가 되니. 야 위험한데? 골고루 막고 있긴 해. 사신권. 어우 야 이거 위험하다. 이 아, 버틸만 하지? 아 버틸만 하고요. 풍렬 마파 잡냐? 잡는다. 아 잡았다.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됐어. 하나 잡았고. 어우 야 이거 아슬아슬한데 살짝. 이거 부활도 되거든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죽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거로 열심히 싸우자고. 만화가 지금 많이 몰리는데 이번 턴은 버려야 된다. 가장 센 카드로 나부터 노려야겠지. 자 그리고 마카드. 가리크 주니어는 체력은 800이지만 그러니까 끝에 있는 녀석이랑 끝에 녀석보다 좀 낫나? 낮을 텐데 방어력이 차원이 다르게 높기 때문에 지금 걸러야 돼요. 보이지 않는 강함이 있기 때문에. 미친놈이야. 사신권? 아 애매하다 얘. 골고루 맞아서 딸피만 되면 돼. 그럼 신용으로 한 번에 엎어버린다. 신용과 카드 교체를 이용한 필살 콤보로 한 번에 엎어버린다 진짜. 한 번에 부하들 죽으면 얘 가엾게 쓰고 난리 나거든요 저 덩어리. 조심해야 돼요. 조동파 좋아. 강해. 설마 벌써 쓰냐? 저 아깝지만 지금 쓴다. 하나밖에 없지만 쓴다. 그렇지. 못 쓰는 카드 하나밖에 없죠. 이 카드 강화해주고요. 걔 누구야? 지치 기술카드 만들어주고요. 이러면은 마카드가 3개네. 근데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저거까진 컨트롤이 안된다. 마카드랑 저 필카드 있고. 아 쟤 마카드를 내가 써야되니까 염라카드 내가 다 썼나 설마? 하나 있다. 마카드도 쓰고. 저게 좀 아깝네. 다섯 번째 게 이거 안 써지냐? 지금 왜 있는 거냐 그럼? 풀 회복했고 방어력 한 단계만 올릴까? 그래 한 단계만 올리자.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어? 올리고 좋아요. 두 단계 올라간 것 같은데? 아 랜덤으로 올라가는 건가? 마카드로 마감강살포 쏴주고 배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두 번째한테 쓰자. 아 세 번째한테 아 이거 야 마강포 풀 강력이야? 와 처음 알았네? 그러면 광살포 쓰고 한 턴 정도는 그냥 맞은다고 생각하고 기원참에 조기탄에 기공포에 평타 잘 써라 마강포. 뭐야
뭐야? 마강포가 변신하는 거야? 마강포가 아닌데? 아니, 잠깐만. 뭐지? 아, 카드가 있으면 변신이 되는 거구나? 아, 개골 때리네? 야! 야, 됐다, 커! 아, 소용없어. 야, 맥스카드야. 근데 아프긴 아프다, 야. 나 맥스카드로 변신했는데, 이거 어떡해요? 어떡하지, 아까워서 카드? 저렇게 쓸지 몰랐지. 난 강화킬 줄 알았어. 일단 쟤를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 어, 강력인가 봐. 선택이 아 있네요. 죄송.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크리링이 아픈데 크리링 죽으면 운명이야. 몰라. 어, 야, 죽었다. 강하다. 야, 진작에 변신시켰으면 쉬웠을 텐데. 아, 바보. 몰랐어.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 됐어, 원숭이 있으니까 나는. 원숭이가 진리 없지? 전투 10배인데. 보여줘! 과연 아니구나, 안 해보니까. 46? 별로 안 센데, 쟤? 야, 별로 안 세잖아! 원숭이 왜 된 거냐? 별로 안 센 거 같은데? 변신한 거랑 뭔 차이야? 술탄. 아, 맥스카드 된다. 아, 이래서 센 건가? 42. 뭔가 엄청 세다. 야, 쟤한테 맞으면은 그 공 봉인되나 보다. 그런가 보지. 죽었다. 죽어버렸잖아. 이 두 번 때려 치사하게. 발사. 34. 은근히 들어가네요. 의외로. 천진반 살아야 돼. 그렇지. 천진반 살았고요. 크리링은 죽었지만 풍풍건. 야, 잘 싸우는데. 우리 어떡하냐 쟤. 살려볼까 한번 선두로. 그래, 이제 좀 열심히 싸워보자. 힘내야 된다. 이제 시작이야. 저거 쓸 만큼은 아닌 것 같고. 너가 힘내야 돼. 아니, 너가 건들면은 맥스 되는 거 아니냐? 아닌가? 제가 건들 맥스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기원참. 풍풍건. 평타. 초능력. 19. 야, 좀 갑갑하다. 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일단 원참은 들어갈 때가 50? 아, 평범해. 야, 니가 맞으면 안 되지. 근데 폭발파가 없다. 때려. 오바나! 발사! 카드 안 세졌어. 18. 아, 욕한 거 아닙니다. 오바니가 카드 써서 강해진 것 같은데, 생각엔. 카드 없어졌겠지. 아니네? 그냥 오바니 그냥 변신한 건가? 저 새끼.
아 근데 오반이 왜 변신한 거야? 변신한 게 뭐 센 것도 아닌데 왜 변신한 거야? 골 때리네 진짜 생각보니까. 변신 왜 한 거냐? 아니 마카드 두 장이나 했는데 왜 얘 쓴 거야? 오반이 변신 왜 한 거야? 이해가 안 된다? 아 야 안 맞게 천진반 맞으면 죽으라 그래 그냥 몰라 나도 이제 맞으면 죽어 그냥 씨 옷 떠들고 살라 그래 방으로 길이다. 아 오반이한테 맞으면 역시 이제 공격 못하나봐. 아니 오반이가 있는 것만으로 공격이 약간 그렇게 되나보다. 전투력이 하나도 안 세진 거 보니까 뭔가 있겠지. 방어력이 는 것도 아니고 방어력이 늘었나? 봐도 모르겠어. 아 한 70 들어올 거 지금 한 40 들어온 거면은 모르겠는데 데미지는 어 데미지도 센 거 같아? 어 센 거 같다? 어 스펙 좀 보자. 보면 알겠지. 동랩 기준으로 일단은 됐고 전혀 안 센데? 동레벨인 피콜로보다 약한데? 이것이 뭐야? 변신 왜 한 건데? 이번에도 느낌표 떠있으면은 그걸로 능력으로 보죠. 어 그렇게 치죠 뭐. 그 되던 안 되던 좋은 거 좀 써봐. 에너지바 쓰고 풍풍건 때려. 천진만 안 맞을 거라고 믿어. 믿음이 중요하지 뭐. 발사! 야 맥스 방어력 세다. 근데 변신 했으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지. 아파한다 아파한다 아파한다. 눈에서 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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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이야? 딜 좀 계산해볼라 그러니까 피한거야 지 혼자 솔래? 진반아 아 받아. 그 정도 버텨야지. 그렇지. 야 200 남았는데 너무 세게 나온다. 야 다음에 광역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신카로 살리고 진발인 실력 많으니까 만화를 주입해줘야 될 것 같은데 꼬라지가. 그래도 피콜로가 세겠지 내 동레벨 기준이어도. 이게 쌍돌 올려주는 거 얘랑 얘랑 그래 쓸 수 있는 애들 올려주자. 아니야 이건 이걸 올려도 40분 될 것 같고. 그렇지. 그럼 차오 천진발인데 진짜 폭발바 쓰기 시작했으니까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 카드 또 애매한 거 보소. 올려주고 마카드 두 장에. 아이씨 이게 애매한 거 같이 다 공방 변환. 아니 아니 전체야 전체 아니 그래고리 이거 변하네. 변환율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오지야! 한 번 더! 그렇지. 축산 기술이 없긴 한데 다 쓰지도 못하니까 이따가 나온다고? 일단 광살포 쓰고 너는 입에서 하고 너가 혈이 좀 더 많지? 아니 저건 진반이가 있으니까 이거 이 왜 안 돼? 근데 너 준 거 아니었어? 5번이 줬어? 통타 때려 일단. 잘못했는데 내가. 아 됐어 운명이야 운명이야. 가 맥스카드 됐다. 발사 파 58. 그렇지 센 거 같은데 나름. 야 카드 잘 잡혀서 한 번에 잡았다.
5카만 잡혀서 이번 설 못 잡았는데 1800? 야 제대로다. 저 카드를 사야지 이제 사이언이 변신을 하나보다. 139 돌아와 초반. 야 마지막 수준이냐? 아닌가 그거는? 아 자, 이기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보내주면 안될까? 잘못 생각했어 내가. 가메하메하! 내가 잘못했어. 봐줘. 나 세이브 안 했단 말이야. 진짜 봐줘 한 번만. 너무 세잖아! 도망가게 해줘! 이거는 전혀 계산이 없었어. 잠깐만 카드 좀 있었네. 근데 다행이지. 카드가 없다. 야 교체해야겠다. 기술카드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어딨어? 브라보 못쓰네 여기선. 많이 주나본데? 어지간히 주나본데? 못쓰는거 보니까. 얼마나 세길래 이렇게 딜이 무시무시하게 들어가냐? 포포. 아 포포 쓰는 건 좀 오바야. 마나 좀 채워주세요. 마나 채워준 여자가 없어. 아이 그냥 쓰자 일단. 버틸만 하니까 죽을 만큼 아니지. 야 이거 너무 센데? 카드부터가 다른데? 이 호카드를 써. 맥방 에너지파. 무시무시한데? 그렇지. 포포! 포포! 포포 어딨니? 그렇지. 포포야 너가 내 구원이다. 세이브도 안하고 질러버렸어. 어떡해나. 에너지파! 가메하메하! 너무 세다. 근데 미쳤다. 가메하메하 죽겠어. 맥방이야 이번엔. 아 순간적으로 이긴 줄 알았어. 약간 딜레이 있어서. 신신신 신. 이렇게 카드를 막 쓴다고 내가? 별거 아닌데서? 삼사카야? 아 그만 죽어라 좀. 아 이거 아니잖아 좀.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카드 교환 카드 교환 카드 교환 있어? 카드 교환 있냐? 진짜 요, 신용만큼 쓰고 싶지 않아. 너무 아무 생각도 없이 와버렸어. 이거 안 죽어. 77이면 방어력도 없고 에너지파 써. 그렇지 그렇지. 얼굴 표정 바뀌었어. 야 매.. 갈 뻔했네 진짜. 센데 너무 센데? 카드빨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 어 잠깐만 진짜 이거 너 이거 진짜 답 없는데? 신용 써야겠는데? 야 결국 쓰게 하는구나. 근데 써도 질지도 모른다는 게 더 무섭다 나. 써도 질까봐 더 무서워.
방금 낮은 걸로 이거 써. 제발 나 기술카드 좀 더. 그래. 야 진짜 지겠는데 이거? 야 진짜 이거 안돼. 야 버텨 제발. 85는 버틸 수 있지. 다행히 아무 수는 안 당했네요. 어. 근데 카드를 다 써버렸거든요 지금.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저렇게 세다고? 아 잠깐만 이거 뭐하냐. 가리크 주니어보다 위험해졌는데? 아 나 왜 세이브를 안 한 거야. 아 진짜 카드 다 썼잖아. 카드 열심히 모아야겠다. 야 큰일났다 이거. 오공이 그렇게 열심히 수련 한 척만 하고 안 한 거냐? 아 어쩔 거야 이거. 5원밖에 없어. 아 신용을 무려 신용을 써버렸는데 지단이 이기라도 하지. 푸알 할아버지랑 신 할아버지. 어 잘 나왔는데 신. 어 잘 나왔는데 신. 어 신 두 개? 계약만큼 오늘 해치우고 싶어. 잘 안 쓴 50 카드가 메인 됐네요. 맥스 아끼고 맥스 두 개네. 마카드 필요 없죠. 토할 카드 두 개. 어 다른 거 어차피 돈으로 들어오니까. 마카드 하나. 야 잘 나왔다 카드. 잘해봐야 되는데 이거. 아 그만해. 필드에서 전투 안되나? 경험치 먹는 전투? 카드로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니야 결론은. 신용 신용 제발 신용 제발요. 아 제발. 아 미개한 게임 너무 미개하다. 만화 회복 하나도 없는데? 아 푸알 있지? 푸알이 다구나. 아 그만 이거 좀 나와. 그렇지 할아버지 두 개. 할아버지 세 개까지 가면은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아 뭐하냐 왜 그렇게 클릭하냐. 아 할아버지 세 개까지 가면 모른다. 스카우터? 스카우터랑 부르마엄마? 부르마엄마 필요하죠. 스카우터 들어왔고요 일단 돈으로. 됐어 됐어 충분해. 부르마엄마 하나. 어 일단 만화 위주로. 초신수도 가져가자. 즐기려면 초신수 사야 된다. 얼마지? 20원이야? 아 교체카드 팔지 말자. 어차피 돈은 쌓일테니까. 마카드. 야 신카드랑 부름 엄마 하나씩 있으면은. 그렇지! 점쟁이 할머니? 오! 야 점쟁이 할머니도? 아 아깝네. 좀 됐어 이 정도 됐어. 신용은 없지만 강해지고 있어. 선두랑 신용이요? 선두 일단 선두. 아 뭐했냐 뭐했냐. 아 왜 이렇게 성급하게 눌러. 흥분했어. 에이 수준.
브리프 박사! 예스! 두 장? 인거요? 어, 개왕 나왔네? 폭포. 아, 폭포는 필요한데, 아이. 스카우터? 보르마, 좋아. 아, 신룡님, 제발. 추진수. 더러운 개왕 저거. 저런 표정으로 서 있다니. 우력이 하나? 청도사 하나만 하자. 씨. 될까? 들어와. 어, 뭐야? 왜 달아 있어? 달아 있으면 뒤지는 거야. 뒤지는 거야. 에너지파 맞고 뒤지는 거야. 8500? 11? 미쳤네. 요공은 다리랑 꼬리카드 있어도 변신 못하는구나. 변신했으면 어떨지 궁금했는데. 자, 이제 개왕님을 통해서 부천도사와 연락을 해서 드래곤볼로 부활을 받고 있죠. 답지 않게 화려하죠? 난 죽었으면 진짜 오늘 빡종할 뻔했다. 잘 세이브돼서 다행이야. 사이어인이 왔습니다. 아, 신용카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필요해요. 네,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축구 아웃 안되는지 몰랐어. 꼴의 계약님이라고 자비를 베푸는 거 봐라. 이 맵에서는 아마 네포와 싸울 때 합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네포랑 싸울 때 부터 노가다를 하면은 손오공을 낀 채로 노가다를 할 수 있는 거죠. 싸우는 건 6명이 한계여도 경험치는 7명 다 봤기 때문에 8명이든 7명이든 제트전사 출동 좋고요. 제트전사들도 많이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수준에 있고. 볼까? 앱은 별로 변한 게 없네요. 그냥 쭉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길다 길어. 저건 뭐야? 이거 뭐야? 아, 그리고 이 맵에서 치치를 얻을 수가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배틀 아레나인가 저게? 한번 찾아보죠. 0.8버전 이후에 아, 0.8버전 이후부터 이제 클리어하고 6게임 시 스킬과 사용해서 싸움 기록이 도감에 전승된 채로 시작한다? 이거 말고 잠깐만요. 어디 보자. 이후로는 네퍼나 베지터는 0.8% 이후부터 더 어려워졌다.
또한 아이템 조합으로 꼬리 플러스 달을 조합하면 꼬리 달 아이템이 나오는데 아 그래? 근데 난 이미 갖고 있잖아. 502 각 수련에서 3회 이상 실패한 뒤 베이스 터전 시작 전에 시작 시 오바를 선두에 두고 치치의 집에 합류를 하면은 시치가 합류하게 된다. 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 베지터를 쓰러뜨리면 다시 합류해서 취소가 된다고 해요. 별로 할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럼? 자 일단 진행하도록 하죠. 끊을 시간이 지났는데 끊어야 되겠죠? 자 아 나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냐. 가리쿠 주니어 그만큼 셌어. 자 이제 뭐 카드 받고 진행해서 저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자 나중에. 다음 시간에 가는 걸로 하고. 네퍼 살짝 귀엽게 나왔네요. 자 오늘의 드래곤볼 RPG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